네, 가고 있습니다. 아, 잘했어. 그거 하니까 자꾸 이게 썸네일로 나오더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원래 그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원래 이훈재입니다. 이훈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까? 네. 네, 딱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요? 그러면 좀 좋고 멋있는 걸로 하면 안 되냐? 그럼 되게 막 이훈재입니다. 이게 뭐야? 너무 그래. 고민 좀 해볼게요. 윤재! 자, 갑니다. 자, 시작해도 되죠? 가보겠습니다. 자, 칭찬인데요. 어떠한 칭찬이냐고 하면요. 그 칭찬은 불러일으킵니다. 기쁨과 프라이드를 이제 어디에서? 여기까지 같이 가져오겠네. 그럼 애기한테. 그 다음에 토들러. 토들러는 아장아장 걷는 그러한 아이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애기들이나, 둘다 애기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기쁨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can have, 가질 수 있는데요. Very different effect니까 매우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On, 어디한테는? Older children한테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먹은 애들한테는. 특히나 어디에서? Classroom, 수업에서. 그럼 얘네들 지금 베이비나 토들러는 수업 듣는 애들 아니에요. 되게 낮은 미취학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좀 수업 듣는 애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정도면은. 아이들이라고 보긴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 참.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플러스, 애기들한테 플러스를 불러일으키는 게, 매우 다른 영향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요 아이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일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애기들한테 매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애들한테는 다른 영향력을 준다? 좋은 영향력은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 갑시다. 주어가 동사일 텐데요. 자,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 효과에 대해서.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그는 이제 데디아의 사실을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은, 이것이 generate,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많은 anxiety, 불안감을 만들어낸대요. 뭐가 나왔으니까? 괜히 나온 거고요. 뭐보다는 pleasure,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school age children한테는 school age children이 older children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불안감을 만들어냈다고 했으니까 아 맞네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매우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네요. 매우 다른 효과. 그리고 실험이 나왔죠? 실험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거예요. 그냥 끝난 겁니다. 사실상. 큰 반전이 있다면은 좀 그때 생기는 건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주제 던져주고 예시 들으면서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나이든 어른은 아니고, 애기들한테는 좀안 좋다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들인데요. accustomed를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accustom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타동사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럼 얘는 빠르게 뭐로 봅니까? 수식으로 봅니다. 그럼 익숙하게 된 아이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에? 백그라운드 험. 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뭐라고 하죠? 영어로? 허밍한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웅웅거리는 소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칭찬의 이러한 백그라운드 소리는 근데 거기에 익숙한 children,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좋습니다. be used to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used도 쓸수 있습니다. 어쨌든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seem to 부정사,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become, 인 것처럼 보여요.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요, dependent면은 의존적인 이란 뜻이 있죠. 그럼 의존적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칭찬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건 좋다는 의미일까? 안 좋다는 의미일까? 당연히 안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의존적인 거야. 어디에? 칭찬에 의존적이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initiate. initiate는 시작하다라는 뜻이니까 어떠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칭찬에 굉장히 의존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더 해주네요. 그죠?
그 다음 갑니다. I인데요. 어떤 아이들일까? Who was Aqua Stand?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상 Who was도 생략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Children Accustomed, A Child Accustom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은 뭐에 익숙한 아이냐면은요, 또다시 칭찬에 익숙한 아이네요. 학교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자, 동사는 spent 여기 나옵니다. I의 동사는 씁니다. 더 적은 시간을 쓴대요. 그럼 더 적은 시간을 쓴다라는 거는 얘도 역시나 안 좋다라는 내용이겠고요. 그럼 뭐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일까? 뭔가 좋은 거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써야지만이 안 좋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spend 시간 ing 이런 것도 기본이죠. 뭐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다. 그럼 집중하는 데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니까 집중 잘 못한다고. 근데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데에 더 적은 시간을 쓴대요. 집중 잘 못한대요. And 그리고 곧 stopped 멈춘다라는 거야. Working 일하는 것을 멈춘대요. 여기서 또 알아둬야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의 목적으로 ing 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리고 병렬 구조 한번 확인해 볼까요? stopped와 병렬 구조는 뭘까요? 뭘까요? spent가 되겠죠. 그죠?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요. 곧 멈춘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멈춘대요. 그럼 여기서의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굳이 요 내용상으로 보면 뭐예요? 어떠한 한 프로젝트 집중하거나 뭔가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 멈춘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wait for,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뭐에? 선생님의 assessment, 평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 여기서는 칭찬 정도로 보시면은 의미가 맞겠죠. 그럼 칭찬 기다리려고 멈춘다는 거야. 됐죠? 자,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칭찬 별로 안 좋아요, 얘요. 자, 칭찬은요, seem to 부정사.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to hinder. 자, hinder의 뜻은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고요. 집중을 막는 것처럼 보인대요. 계속해서 뭐야? 칭찬, 애기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애기들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이런 얘기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주제 푸는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쯤 되면은 찍어야 됩니다. 그죠? 자, 아이들의 observation인데요. observation이 무슨 뜻일까요? 흡수. 그럼 아이들의 흡수야. 근데 어디에서의? 한 업무에 대해서의 흡수입니다. 그죠? 근데 종종은 뭐라고도 불린다는 거야? 플로우라고도 불린대요. 왜 플로우라고 불릴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은데 이제 흡수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거 의역하면 몰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싹 다 몰입되어 있는 거? 몰입이라고 번역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흡수보다는. 어떤 한 업무에 대한 몰입. 이제 플로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 거라고 불리는, 어쩌면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여기서는 BPP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 Disrupt이니까 방해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당연히 뭐에 의해서 방해받을까? 칭찬에 의해서 방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reminder that someone was watching 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미안해요. 꾸며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 여기서는 동격인데, 여기서의 리마인더도 뭐랑 비슷한 의미라는 거야? 칭찬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리마인더가 너 지금 지켜봐 지금 당하고 있어 누군가가 너 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거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즉 뭐야? 칭찬해주고 뭔가를 기다리려고 하고 평가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자, 주어가 동사일 때 그들이 singing 하거나 playing 하거나 아니면은 swimming 하거나 healing 하거나 공을요 또는요 뭐 doing 하는 거야 어떠한 것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요 그것은 수반하는데요 깊은 스킬을 수반합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냐면은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장치인데 여기서는 자동장치라기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하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그런 것에 운영되는 깊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다 뭐야?
뭐 노래 부르는 거, 연주하는 거, 수영하는 거, 공 치는 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식 중에 어떠한 깊은 기술들을 연관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에 그들의 퍼포먼스는 특히나 was badly affected니까 안 좋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당연히 칭찬에 의해서 안 좋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주구장창 뭐만 하고 있는 거야? 애들한테 칭찬 별로 안 좋아요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로직 플로우 한 번만 봅시다. 자,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거는. 내용 자체가. 보면은요, 칭찬은 아기와 아이에게는 다른 영향을 끼쳐요. 여기서의 아기는 깐난쟁이고요. 아이는 조금 학교 다닐 만한 정도의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게 주제고요. 한 연구에서 칭찬이 취약아동에게는, 미취약아동이 아니라 취약아동. 취약아동한테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더 만들어내는 걸 발견했어요. 주제를 좀 더 심화해 주는 거죠.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시작하려면은 칭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얘기 또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고요. 선생님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주 멈췄다고 계속 안 좋다는 얘기 해주고 있고요. 칭찬은 집중과 몰입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동으로 작동되는 어떤 것을 할 때 수행 능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계속해서 주구장창 안 좋다라는 얘기해주면서 끝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3번이고요. 자, 비록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벌들이나 벌이 수분, 벌로 인해서 수분되어지는 꽃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별거 없는데 그냥 벌이랑 식물이에요. 알겠죠? 자, 걔네들은요, depend, 의존합니다. 이치하더니까 서로서로 의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야, 서로서로 공생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operate,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해? selfish하게 작동한다라는 거야. 이기적으로. 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서로서로 의존하는 거, 서로 의존하는 거, 얘는 내용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lthough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서로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대요. 자, for each, 각각에서는요, there is,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냐면은 비용, 이득, 방정식이 존재한답니다. 비용, 이득, 방정식? 뭐지? 우리는 이제 비용, 편익, 방정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 배경식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비용을 주고 이득을 얻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방정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방정식은요, 반드시 밸런스,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만 해. 근데 어디 쪽으로 밸런스를 하냐면 in its favor야. in its favor라고 하면은 이것의 좋은 쪽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이만큼 들어. 그럼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이 이만큼 있어. 그럼 요거 저울질을 해야겠지. 근데 벌한테는 내가 행동하는 거랑 이득 얻는 거랑 봤을 때 이득이 좀 더 기울어야지만 내가 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얘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지들한테 좋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넥타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과즙 또는 꿀 이런 거라고 보면 꿀이라고 보세요. 지금 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랑 아니면은 폴른 프로덕션. 폴른 프로덕션도 역시나 수분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것들이니까 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똑같은 말이고요. 걔네들은요, costly, 비싸대요. li 붙었지만 형용사입니다. 비싼. 자, 걔네들은 비싸요. 누구에게는? 식물들에게는 비싸요. 그리고요, 반드시 밸런스가 맞아야만 해요. 맞춰져야만 해. 밸런스가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럼 일단은 병렬 구조는 must be balanced와 아 정도가 병렬입니다. 그지? 일단 꿀은 비싸. 식물들한테. 그리고 밸런스가 맞춰져야만 한데 for, 뭐를 위해서? 최대의 return, 이득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니까 최대의 이득을 위해서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만 한데 무슨 소리일까? 근데 봐봐 for energy면은 에너지에 대해서야
근데 어떤 에너지야? 스펜트가 PP로 꾸며줍니다. 그럼 사용되는 에너지입니다. 투,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어지는 에너지에 대해서, 보니까, 에 대해서 맥시멈 리턴을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줘야만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여기도 일단 먼저 해석해 줄게. 그래서 즉 맥시멈 리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맥시멈 찬스라고 하는 거야. 최고의 그 확률이야. 뭐의 최고 확률이면은 성공적인 재생산의 최대의 확률인 거야. 그게 뭐야? 맥시멈 리턴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자, 꽃이 꿀을 왜 만들어? 꽃이 번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번식을 하는데 꿀로 번식하는 건 아니지. 꽃가루로 번식을 하잖아. 근데 꽃가루로 번식하는데 꿀을 만드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꽃이 이렇게 있어.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꿀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꽃가루를 여기다가 묻혀놓는 거야. 그러면은 벌들이 꿀 먹으러 오겠지. 그럼 꿀 먹으러 오면서 그 꿀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벌 몸에 뭐가 붙어? 꽃가루가 붙는 거라고. 그러면은 꽃가루가 붙겠지. 그럼 그 꽃가루를 갖고 얘네들은 계속 비행을 하면서 다닌다고. 그러다가 다른 또 꿀을 받으면은 그쪽으로 꿀 먹으러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있는 꽃가루도 묻히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꽃가루가 거기에 묻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수분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얘네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꿀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너지.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여.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야? 번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리턴은 번식이야. benefit. 코스트는 뭐야? 꿀 만드는 에너지야. 그럼 요거를 지금 두 개를 보겠다는 거야. 비용과 이득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럼 내가 꿀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지. 리턴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그 확률로 번식을 하냐. 요거 지금 경쟁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만들면 뭐야? 번식할 힘이 없죠. 꽃가루 못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하면은 벌이 오질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맞춰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해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죠.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예시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은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뭐 한다는 거야? 지들의 이기적으로 생산을 한다. 이거 맞춰갖고 생산한다. 이게 주제예요. 그죠? 가봅시다. 자, 예시를 들어보자. 자, 일단은 개별적인 꽃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하기 위한 꿀이냐면요, attract. 이 pollinator라고 하는 거는 수분 해주는 애니까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꽃들은 벌을 attract 하기 위한 충분한 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little enough 해야 된대. 그럼 적어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뭐 할 정도로는 충분히 적어야 되냐면은 유지하는 건데 이 벌들이 모티베이티드 되는 상태를 유지시킬 정도로는 충분히 적어야 돼. 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해석하고 해줄게. 근데 일단은 keep 목적어 여기 PP 온 것도 조금 체크해 주세요. 그럼 목적어가 뭐뭐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럼 동기부여 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뭐 하도록 동기부여 받냐면은 방문하는 거야. 뭘 방문하는데? 많은 꽃들을. 따라서 콤마 찍고 ing 뭐 한다는 거야? accomplishing the pollination이니까 수분을 성취한다라는 거니까 번식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잠깐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단 기본적으로 motivate라는 말 자체는요. motivate라는 단어는 동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거야. 됐죠? 그리고 수동태 걸어봅시다. 수동태 걸면 어떻게 되냐? 목적어는요, be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요. 투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motivated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된 게 요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뭐 하도록 동기부여 받는다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해석은 다 됐죠? 그럼 이걸 무슨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각각의 꽃들은 벌들을 이끌 정도로 꿀을 충분히 많이 갖고 와 있어야지만이 벌들이 오겠지. 그러나 이 벌들이 계속해서 꿀들을 찾으러 다니게끔 동기부여 시킬 만큼은 적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꿀을 만들었는데 이만큼 만들었어. 그래서 벌이 와. 이거 다 먹어. 그럼 이제 이 벌은 다른 데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는 있는데 살짝 모자라야 돼. 그래야지만 벌이 여기 가져갔다가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끌어들일 정도로는 충분히 많은 꿀을 갖고 있어야만 하지만 얘들이 계속 다른 데 돌아다닐 만큼 충분히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예시인 거야. 그 다음. 자, 어떤 이 나무들은요, 이러한 전략을 accomplish,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잘해요. by ing, 뭐함으로써? 흐링, 넣음으로써야. 뭘 넣음으로써냐면은, heavy nectar load라고 하면은요, load라고 하면은, 무거운 꿀, 이 load. 수화물이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꿀 양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는 많은 꿀의 양인 거야. 그거를 in, 어디다가 넣냐면요, only a few니까 아주 소수에만 넣는다는 거야. 그들의 꽃에다가. 그럼 꽃이 10개가 있어. 그럼 꽃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정도의 꿀을 많이 넣어놔. 나머지는 꿀 조금만 넣어놔. 그러면은 뭐야? 어떤 애가 갔다가 여기 꿀 별로 없네. 여기 갔다가 별로 없네. 여기 갔는데 오 대박.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럼 오 대박 했어. 그럼 뭐야? 다른 대박도 있을까? 얘네들은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른 거 찾을 때는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제 문장 넣기 좋겠죠? 이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 벌을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많지만 계속해서 할 만큼 충분히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 그게 이 전략인 거야. 근데 이 전략을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소위 말하는, so called는 소위 말하는, lucky hit을, lucky hit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벌들한테는 이제 약간 잭팟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벌은, 근데 그것은요, 모티베이트 시키는데 이것이 뭐 하도록? to keep, 유지하도록 계속 모티베이트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대시 얘를 뜻할 것 같네요. 얘를. 왜냐면 여기 hit라고 되어 있고 모티베이트 복수형이라는 거니까. 소위 말하는 대박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박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계속 뭐 하도록?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forage는 음식 찾아 돌아다닌 걸 forage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식물들한테 음식 찾아서 돌아다니게끔 motivated 시키는 그러한 lucky hit를 가지고 있다. 그럼 됩니다. 됐어요? 둘이 안 친하다 그랬는데 별로 그러지는 않으신가 봐요. 교재 갖다 주라고 하니까 교재 좀 전달해 주라고 하니까 별로 안 친한데요?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안 친했나 그랬는데. 아직 어색해요? 알겠습니다. 전혀 안 어색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벌. 그치, 벌이겠지. 예.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왜? 잘했는데 왜? 잘했어요. 이게 대시, 이렇게 히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알아두세요. 모티베이트,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to keep, keep의 목적어로 ing.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비행하고 이렇게 먹이 찾아 헤매는 그러한 활동들은요, 비행이랑 먹이 찾는 활동들, 이러한 것들은 A and B니까 복수입니다.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소모가 심하다라는 거야. 누구한테는? 벌한테는. 그치,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가끔 이게 벌이 이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대요. 그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나는 안 해봤는데 벌이 이렇게 죽어가서 이제 바닥에서 쓰러져 가지고 힘없이 있을 때 설탕물 한 방울을 이렇게 입에다가 딱 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살아난대요.
불쌍하지 않냐? 걔네들은 그냥 맨날 막 벌 계속 하다가 하고 다니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인간이 그거 하나 주면 오 하면서 또 살아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쨌든 벌한테는 굉장히 그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밸런스가 돼야 되는 거지. 밸런스가 이제 맞춰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반대해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하냐면은 칼로리야. 근데 어떤 칼로리냐면은 히피니까 다시 또 몸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칼로리죠. 뭐로부터? 꿀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칼로리랑 내가 이렇게 활동할 때 쓰는 칼로리랑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도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도 그거 균형 맞춰갖고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 내용 얘네 둘 다 이기적으로 활동합니다. 비용 방정식이 있어요. 비용 편입 방정식이 있어갖고 이거에 맞춰갖고 지들이 맞게끔 지들한테 좋은 쪽으로 행동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꽃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벌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얘가 주제가 되는 게 맞겠죠. 첫 문장이. 둘 다 이기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조금은 예시 들어서 설명해 준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로지플로 한 번만 봅시다. 자, 보시면요. 벌과 꽃은 서로에게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활동합니다. 이게 주제고요. 이들은 비용 편입 방전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입 방전식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꿀 생산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 보상을 위해서 적당히 생산해야 돼요. 여기서의 보상은 이제 번식이죠. 꽃가루 퍼뜨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은 벌을 유혹할 만큼 충분하지만 벌들이 많은 꽃들에게 방문하게 할 만큼 적게 꿀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꽃은 자신의 꽃에 아주 소수에다가 많은 꿀을 넣어둬가지고 이 전략을 수행을 합니다. 어떠한 나무들은. 그래가지고 이는 벌이 계속 꽃들을 방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꽃을 방문하는 것은 벌한테는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도 이제 꿀로부터 떨어지는 칼로리의 균형이 맞춰져야만 해서 얘네들도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불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삶에. 일단은, 중심 소재는 불확실성이라는 거겠네요. 자, 디스파이트가 나왔네요. 모모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하나만 봤죠. 똑같은 전치사 뭐 있습니까? In spite of가 있죠. In spite of. 근데 이제 뭐랑은 달라요? Old랑은 다르죠. 그죠? Old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ld는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면 뭐 기본이라고 볼게요. 자, 어쨌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반드시 prediction을 만들어야 된대요. prediction, 미리 말하는 거죠. 예언 예측입니다. 세상에 대한 예측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이야. 근데 우린 예측을 해야만 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내가 여기에서 발을 하나 디디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기 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차. 어떤 차? You are considering buying. 이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것을? 살 것을. buy의 목적으로 관계대명사 위치 빠진 겁니다. 그럼 너가 살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 차, 그 차는 will be reliable, 믿을만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은 거는 consider의 목적어는 ing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차가 믿을만한가? 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확실성한 거야. 그러면은 알 수 없죠. 세상에 뭐 차를 믿을만하고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믿을만한가? 그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면서 비슷한 걸로 계속 가요. 너는 너가 주문한 그 음식을 좋아할까? 짜장면 시켰는데 그 짜장면 맛있을까? 자,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한 동물을 보고 있어. 숲속에 있는 한 동물을 봤을 때 무엇을 너는 해야만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 다 똑같이 뭐 하는 거야?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왜 내가 엔터를 다 이렇게 앉혀놨을까? 미안해요. 정보의 한 원천은요. 정보의 한 소스는요. 근데 어떤 정보야? 다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럼 그것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보의 한 가지 소스는요. 뭐냐? 카테고리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멤버십. 카테고리 멤버십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카테고리는 뭐야? 분류. 멤버십은? 멤버십. 그지? 이게 뭐지? 자, 여러분들이 이거 딱 처음 보고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그냥? 아, 카테고리 멤버십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카테고리 멤버십은 뭐야? 근데 어쨌든 뭐야? 얘가 불확실성 줄여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가보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믿고 가야 됩니다. 자, 비록 모든 이 스포츠카가 are not exactly the same 이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그런 엑스프레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게 표현이야. 그냥 브랜드 아무거나 그냥 넣은 거야. 그냥 은제 스포츠카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걔네들은 so similar.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이 소가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죠. 소대꾸문입니다. 그럼 너무나 유사해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건데 너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뭘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 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that 이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predict의 목적어로 that절이 좀 뒤에 나왔어요. 전치사 목적어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주세요. 여기는 좀 껴들어간 거예요. 자, 뭐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은 새로운 스포츠카가, 그 새로운 스포츠카가, 근데 어떤 새로운 스포츠카냐면은 너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카가 will be reliable, 믿을만하다 라고 하고 너가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건 다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믿을만할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카테고리 멤버십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예시예요. 구체적인 예시. 그지? 왜? 지금 뭐 스포츠카 나왔으니까 얘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그럼 구체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멤버십을 여기서 이제 뽑아내야 되거든. 근데 일단은 스포츠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지는 않아. 근데 이 브랜드의 스포츠카는 일단 대부분 다 비슷할 거야.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사려고 해. 근데 현대차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차나다 갑자기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나온 소나타나 그랜저가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소나타나 그랜저를 산다면은 일단 적어도 우리가 평범하게 일단은 대부분 내가 보는 대부분의 차들은 그냥 잘 굴러가. 그러니까 내 것도 뭐 잘 굴러가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카테고리 멤버십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알게 되겠지만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해주면요. 카테고리는 뭐야?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카테고리인 거야. 멤버십은 뭐야?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차라는 거야. 그 카테고리 멤버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현대차라는 그러한 기업에 자동차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아, 현대차는 대부분 다 품질이 이러하니까 얘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캔사스 시티 스타일의 바베큐가 나옵니다. 얘도 역시나 구체적인 사례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요, are not identical. 똑같지 않아요. 구조가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네요. 그죠? 얘도 똑같지 않아. 그럼 또 무슨 뜻이야? 아, 그래도? 뭐, 얼추 그 맛쯤 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걔네들은요, 맛이요, 뭐, 조금은 더 비슷하겠죠. 뭐, 서로 조금은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은, 우리
그래도 맥도날드는 다 레시피가 공유가 되니까 어디든 가도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그치? 근데 뭐보다는 더 유사하냐라고 보면요, 걔네들이 그러는 것보다 뭐와? 로스트 치킨이나 아니면 두부 요리 이런 것들이 그러는 것보다란 뜻이에요. 야,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병렬 구조의 대의는 여기서의 대의가 되겠고요. 이 대의는 요놈이 됩니다. 그죠? 그럼 캔사스 시티의 스타일의 바베큐 립은요, 걔네들 서로서로는 맛이 유사해. 뭐보다는 걔네들이 테이스트, 서로서로 유사한 것보다는 누구와? 치킨 로스트, 로스트 치킨이나 아니면 두부 요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맛이 비슷하겠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나, 춘천 닭갈비가 있어. 춘천 닭갈비. 이건 이제 캔사스 시티는 이제 얘네 버전이고 우리 버전은 춘천 닭갈비. 자, 춘천 닭갈비를 갔어. 그럼 춘천 닭갈비를 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간판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어딘가에 춘천 닭갈비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춘천 닭갈비나 저기 춘천 닭갈비나 비슷하겠죠, 맛이.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그지? 뭐보다는 그 춘천 닭갈비가 예를 들면은 뭐야? 대구 막창이랑 맛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것보다는 지네들끼리가 더 비슷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예시 2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knowing, 아는 것은이에요. 뭘 아는 거냐면요, 카테고리인데요. 어떠한 실체의 카테고리를 아는 것은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어떠한 실체의 카테고리를 아는 것은 serve,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면요, reduce,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줄여주겠어요? 당연히 불확실성을 줄여주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와 연관된? 이것과 연관된 불확실성을 좀 줄여준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또 줄여준대, 불확실성을. 근데 to the degree니까 어떠한 정도까지 줄여주냐라는 거고요. 대절이 이 degree의 동격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가 동사하는 수준까지 줄여준다예요. 뭐가 뭐하는 수준이냐면요, 카테고리 멤버들은요, uniform,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with respect to 라고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라면은 유사해요. 뭐에 대해서라면요, prediction, 예상이야. 근데 어떤 예상이냐면은 너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예상에 대해서라면은 어느 정도는 uniform, 동일한 수준까지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떠한 실체의 카테고리를 아는 것은 뭐야? 내가 어떠한 차를 타고 싶어. 근데 그 차의 뭐 브랜드를 아는 것, 그 정도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덕션. 인덕션의 뜻은 뭡니까? 가스레인지 말고 뭐 인덕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니까 귀납법이라고 하죠. 귀납법. 근데 그것은요, 하나야. 뭐 중에 하나야?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된 방법은 어떤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면은 카테고리가 are used for, 유용합니다. to us, 우리에게, in everyday life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주요한 방식들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that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how를 써야 하지만 how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that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가능해? 그냥 that을 빼셔도 됩니다. 관계 부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에 인덕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차, B라는 차, C라는 차가 있고요, D라는 차가 있어요. 근데 얘도 현대고요, 얘도 현대고요, 얘도 현대고요, 얘도 현대였어요. 근데 품질이 다 나쁘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냐라고 하면은 아, H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오케이. 괜찮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로직 플로우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불확실성은 삶의 기본 사실이다. 오케이.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측을 해야만 해요. 당연하겠죠. 이게 주제인가? 자, 사려는 차는 믿을 만한가? 좋아하는 음식, 아, 주문하는 거는 음식 좋아할까? 숲에서 동물 봤을 때 뭐 해야 될까? 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일단 주제는 뭐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만 한다. 이게 주제라고. 근데 그리고 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 중에 하나는 범주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모든 스포츠카가 동일하지 않지만 스포츠카가 믿을 만하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 이건 이제 범주에 대한 예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사스 도시의 바베큐도 서로 비슷하다. 같은 말에 대한 예시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한 실체가 어떤 범주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왜 하긴 뭘 해? 아는 것은 여기 오타가 많아요. 죄송해요. 아는 것은 범주 안에 있는 일원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정도까지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주제라고 하는 거는 범주의 이론으로서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내주면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한 번 더 주제 강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궁금한 게 여기 이게 카라의 색깔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잖아. 그 뭔 차이야? 그거 여자가 핑크색 남자. 아, 여자가 핑크고 남자가 파랑이야? 근데 키우닌 없는데? 셔츠. 셔츠 요 안에 색깔이 있는 거. 셔츠 이게 있어요? 없잖아 지금. 아, 있어요? 아, 그래? 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지금 보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있어. 지금 희훈이 자꾸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러면서, 교복이 다른가? 아닌가?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짧고 긴 거의 차이인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군요. 아, 근데, 원래 다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무튼, 죄송해요.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딴 것도 빨리 물어보세요. 딴 것도요? 아. 근데 약간 지금 피곤한. 자, 어머니 징이 맞을까요? 어머니 지드가 맞을까요? 아,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가봅시다. 빨리 가고, 빨리 하고, 빨리, 저기 뭐야.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차라리 좋죠. 빨리 나가고, 저희 대시험치게 해주세요. 자, 그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은 빨리 해볼게요. 자, it is amazing. 이것은 amazing 하다라는 거고요. amazed, amazing 확인해주세요. 뭐, 기본이지만. 그리고 다시 it이라고 하는 거는 가주어겠고요. 진짜 주어는 how절이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너가 배울 수 있는지야. 그럼 여기 목적어가 되겠네. about 뭐에 대해서 너의 친구나 가족이나 너의 직업이나 조직, 어떤 조직? 너가 일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근데 언제? 너가 결정했을 때. 뭐 하기로? 정말로 listen to, 듣기로. 다른 사람들을. 너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듣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럴 때, 너 자신, 너가 일하고 있는 조직, 직업, 가족, 친구, 얘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너가 배울 수 있는지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조직이니까, 여기 관계사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 장소니까? Yeah. 위치가 생략된 겁니다. 왜 웨어가 아닐까? 인이. 그렇지. 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이 없으면은 웨어가 돼야 됩니다. 잘합니다. 좋아요. 여기 인이 없어서 웨어가 응? 올인원에 인이 안 적혀. 그렇죠. 올인원에 인이 안 적혀 있고요. 거기에 웨어가 답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첫 문장 딱 보자마자 생각되는 건 뭐야? 남들 말 들어라야. 그치? 왜? 남들 말을 듣기로 결정했으면은 너가 얼마나 많은 거 배울 수 있는지 놀랍다니까 남들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됩니다. 아마 주제가 되겠네요. But, 주제가 아닌가? But, 그러나 not everyone. 자, not 다음에 every 붙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이득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들 말 들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주제인가?
좀 더 가보자. 예시를 들어보자. 그럼 얘가 주제겠네. 예시니까. 가보자. 자, 우리는요, 들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테니스 프로에 대한 이야기야. 프로 테니스 선수. 근데 그 선수는요, was giving, 주고 있는 중이에요.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학생에게. 됐죠? 좀 더 읽어봐야겠네. After watching, 본 이후에야. 뭐를 보는 거야? 그 노비스가 테이크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뭘 테이크 하냐면 몇 개의 스윙을 하는 거를 좀 봅니다. 어디에서? 테니스 볼에서 스윙을 이렇게 하는 걸 좀 봐요. 그죠? 일단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노비스는 그 초심자, 초보자라는 뜻이고요. 그 초보자가 여기 있는 새로운 스튜던트가 되겠죠. 그 다음,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거는, 뭐, watch라는 지각동사가 나오고요. 지각동사 때문에 목적 보어에는 뭐가 왔다? 동사 원형이 왔다. 모두 가능하다? 투부정사 아니라 ing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taking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프로가 멈춰 세워요, 글을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해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인데? 그가 그의 이 스트로크, 이 스윙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합니다. 자, 병렬 구조는 당연히 suggested와 stopped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힘은 그 초보자가 되겠죠. 여기도 그 초보자가 되겠네요. 자, 이제 레슨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그러나, 매번, each time, 뭐가 뭐 하는 매번? 그가 그러는 매번이에요. 그럼 그가 그러는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그가 그런다? 여기서의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요 sugges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안하는 매번 그 학생은요, 그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줍니다. 그의 의견을 준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손목을 안 쓰시고 뭐 허리를 쓰시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잠깐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벌써부터 기가 차죠. 그죠? 근데 잘 봐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우리 주제 뭐야? 다른 사람 말 들어라잖아. 근데 이 지금 초보자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있죠? 그 내용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앞에 내용 싹 까먹고, 이 새끼들 이거 못된 놈이네. 이러면서,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내용 잘 가지면서 가셔야 돼요. 자, 뭐에 대하면은 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는 오브가 여기에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브 병렬이 여기 오브와 여기 오브가 병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문제에 대한 의견과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야. 지가. 됐지? After, 뭐 이후에? 몇 번의 그러한 방해 공작 이후에, 방해 이후에, interruption. 그 이제 프로 선수는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In agreement니까 동의해서. 맞죠? 맞아요. 해서부터 그러네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지? 자, 레슨이 끝났을 때, 한 여성이, 어떤 여성인데? 자, 헤드 PP 했던 여성이네요. 그럼 뭐야? 그보다 더 이전에 했었던 여성입니다. 헤드 PP. 더 과거. 그러면은 계속 봐온 거야. 그 전부터 쭉. 그랬던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 프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go along with, go along with은 뭐뭐와 함께 가다죠. 그러니까 왜 수긍했냐, 왜 동의했냐, 이런 거예요. 뭐? 그 arrogant, arrogant의 뜻은? 오만한 그러한 남자의 멍청한 제안에 대해서 왜 너 함께 갔냐, 왜 긍정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프로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배웠어요. Long time ago면요. 굉장히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얘는 이제 부사로 껴들어간 거예요. 뭘 배웠는데? that 이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낭비라는 거죠. 이것이 뭔데? 가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to try가 진짜 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희망돼야? 시간 낭비라는 거지. 뭐 하는 게 시간 낭비인데? try to sell. 팔려고 노력하는 거야. 뭘 팔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대답. 진짜 대답을 팔려고 노력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야. 누구한테 파는 거야? Anyone.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단지 사기를 원해요. 뭐를? Echo. Echo의 뜻은 뭐야? Mary, 뭐 반향,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Echo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응. 그냥 긍정하는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둘 다 비유적 표현이야. 얘네들이 뭔가를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냥 응응응 해주는 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즉 뭐야? 의역하면 그냥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것만 원하는 사람한테 진짜 정답을 팔려고 하는 건 뭐야? 진짜 의견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거. 그거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야. 이건 어디서 많이 써먹을 수 있냐? 제가 굉장히 많이 겪는 겁니다. 제 아내랑 이제 많이 부딪히는 경우인데요. 제 아내는 극 F, 저는 극 T예요. 그 막 아내가 막 뭐 이렇게 뭐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자기에 대한 일상 얘기하고 쫙 얘기해.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쭉 듣고 나서. 근데 있잖아. 본인도 좀 잘못한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 아내는 뭐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같이 그냥 그럼 어쩌면 좋냐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저는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생각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좀 유익인 것 같은데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뭐야? 공감을 원하는 그러한 제 아내한테 올바른 정답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를 얘는 오래전에 깨달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eware라고 하면요. 그냥 경계해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를 경계하냐? 넣는 것을 좀 경계하세요. 전치사 목적어 ing. 근데 뭘 넣는 건데? 너 스스로를 어떠한 위치에다가 넣는 것을 좀 경계하세요. 근데 어떠한 위치냐면은 where가 꾸며주죠.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모든 대답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위치에 너 자신을 넣는 것을 주의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얘가 뭐야? 주제라고 봐야겠죠. 즉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면서 쭉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주는 거죠. 너가 너 자신의 너가 모든 대답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위치에 너 자신을 넣는 걸 주의해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 거야? 남의 말 들어라라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까 또 내용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nytime you do, 너가 그럴 때면은 언제라도 너는요 넣고 있는 중인 거야. 너 자신을요 위험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o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여기서 너 자신을 그러한 위치에 넣을 때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디에다 넣는 거야? 위험 속에다 넣는 거야. 이거 위험해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it's almost, 이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당연히 가주 진주겠고요. 뭐가 불가능한데? To think of, 생각하는 거죠. Yourself, 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문가라고. Think of A as B입니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View A as B, See A as B,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뭐 다 똑같아요. 그죠? Deem A as B, 다 가능해요.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의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병렬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continue의 목적으로 ing 나왔습니다. continue는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at the same time이니까 동시에야. 그러면은 너가 너 자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동시에 뭔가를 성장하면서 배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전문가라고 하면서 따옴표를 썼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진짜 전문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럼 소위 말하는 전문가, 여기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야?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서 뭔가 성장하고 배우는 거 동시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뭐하라고? 남의 말 좀 들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로직 플로우 갑니다. 펼쳐주시고요. 자, 오늘 뭔가 좀 빠르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이게 주제인가? 자, 학생을 가르치고 한 테니스 선수 이야기를 해요. 예시죠. 선수가 학생들에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본인 생각만 말해요. 몇 번 시도한 후에, 몇 번 정도 시도 후에 선수는 고개를 그냥 끄덕입니다. 나중에 한 여성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 선수는 대답하죠. 뭐야? 공감을 사려는 사람한테 올바른 답변을 판매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이제 그 예시 끝났고요. 당신은 모든 대답을 알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제 주제가 변경이 된다. 뭐 사실상 똑같은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신을 위협받는 거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고요. 자신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쌉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 불가능하다가 괜히 그냥 해봤습니다. 가능 불가능하다 그냥 쌉가능 써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there are. 존재합니다. 네, 복수죠? 복수니까 주어도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ways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number of는 꾸며주는 거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더 number of랑 number of는 이제 안 해줄게요. 자, 많은 신입생 왔어요? 자, 말로만 해줄게요. 그냥 해줄게요. 자, 했어? 여기. 더 number of는 뭐야? 뭐뭐의 숫자. number of는 많은 뭐뭐. 이렇게 했었어요. 알겠죠? 했어 안 했어? 저번에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아마 저걸 했어? 했어요. 그래? 그런 기억이 나. 했대. 미안해요. 좀 이따 남아요. 알겠죠? 자. 아무튼 해보자. 자, 어떠한 방법들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들이면 다시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에서 기술들은요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들에서.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냐면은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뭘 보호하냐면요 소셜 네트워크 유저들이 from 뭐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disclosure. disclosure의 뜻은 closure는 막는 거고요. disclosure는 그거 드러내는 거니까 폭로입니다. 또는요 privacy threat라고 하면은 사생활 위협 또는 violation 침해 이런 것으로부터 소셜 네트워크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일단은 첫 문장을 딱 보자마자 어떤 내용이야? 그냥 약간 그 개인정보 이런 것들 좀 보호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가보자. 좀 더 드래스틱한 테크니컬한 그러한 솔루션은? 드래스틱은 무슨 뜻이야? 이게 드레스가 틱 찢어질 정도로 격렬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경성식에서 얻은 거예요. 제가 경성식 단어장이 저 때도 있었어요. 저 때는 나는 무슨 뭐 성문 영어만 하는 그런 세대로 보겠지만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 하는 세대로 보겠지만 그때도 경선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선식 단어장 그거 그 좋다라고 생각해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별로예요? 단어가 생각 안 나. 경선식 단어장이라고 그 단어 말도 안 되게 외운 아저씨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좋으냐 나쁘냐 이게 뭐 얼마나 좋냐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그렇게 해서 외워서 외워지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외워지면은? 안 외워지면 안 좋은 거야. 나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걸로 외웠는데 단어 뜻이 생각 안 나고 그림만 생각난다. 그럼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뜻이 생각이 나. 그럼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레스틱은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드레스틱은 드레스가 틱 하고 찢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스틱, 격렬한 이런 뜻이 있어요. 강력한, 격렬한. 어쨌든 좀 더 강렬한 기술적 솔루션은요 포함하고 있어요. 인볼브의 목적으로 ing 보시면 되겠고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disabling 하거나 banning 하는 겁니다. disable은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못하게 하는 거고요. ban은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금지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냐면요. 소셜 미디어나 네트워킹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더 강력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생활 침해 때문에 논란이 있어. 막 SNS에서 내 사생활 누가 퍼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터넷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죠? 인터넷 끊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인스타 지워버리면 돼요. 그지? 인스타 지우면 되잖아. 그지? 노튼데는, 이제 그것도 방법이에요. 뭐, 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약간 공유제가 된지 좀, 오래여가지고. 저는 좀 공유제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막, 요즘 나한테 문자로 자꾸 뭐가 오냐면은, 누가 농협은행을 쓰나봐. 카드를, 농협카드를 자꾸 쓰나봐. 근데 그 사람 카드 내역이 나한테 자꾸 문자가 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주유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뭘 피해 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이 사람 여기서 또 썼네 이러면서. 그래서 총 금액이 이 사람 많이 썼다. 지금 180만 원 넘어간다 이러면서 이거 보고 있어요.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무슨 대원 주유소인가 거기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검색해봤어. 어디 주유소인지. 저기 포항인가 그쪽에 계세요. 거기서 막 열심히 쓰고 계세요. 근데 왜 나한테 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냐면 내가 그 번호를 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쓰고 있는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이게 그 등록을 하다가 번호를 잘못 등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234야. 그 사람은 1233이야. 1233인데 1234를 쓴 거지. 그리고 내 번호 자꾸 오나 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소비 습관을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자, 나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떠한 것에 대한 예시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봅시다. 어떤 학교와 직업하는 장소, 직장은요, 줍니다. 뭘 주냐면요, explicit의 뜻은 뭐예요? 그치, 명백한, 그러한 restriction이니까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in some cases, 어떠한 경우에는요, 뭘 두는 거야? 완벽한 금지를 둔답니다. on, 어디에 대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은, are disabled니까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PPP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at 어디에서? IT 수준에서는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so that이 나왔는데요. 여기서의 so that은 위에서라고 해석하면은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이 cannot access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막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같은 데 가면은요, 카톡 이런 거 안 깔리고요. 뭐 이런 거 안 되는 데 많아요. 프로그램으로. 뭐라고요? 아, 교육청이 인스타를 막았어요? 교육청 와이프 라이어.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그거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죠. 다 하면 되니까. 그치? 데이터가 없어요? 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나이 정도 되면은 데이터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죠. 완벽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 다음 갑니다. 문제인데요.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걸로 조금 화제가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디스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요 솔루션에 대한 게 이 문장인 겁니다. 당연히 이 문장은 얘 다음에 나오는 게 맞고 이 문장은 얘 전에 나오는 게 맞겠죠? 응? 순서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additionally. 뭐라고요? 답이 다르다고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추가적으로고요. 추가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앞문장에 대해서 나열, 추가 나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문장도 역시나 문제점이 나오고 나서 나오니까 이 문장이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가보자. 그럼 이것에 대한 문제는 that 이하의 사실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러한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것에 이점이 있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로 ing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이트래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야? 여기에 이러한 사이트는 여기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가 됩니다. 연결이 지금 좀 긴밀하죠, 얘는. 이러한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라고 하는 게 아, also lost니까 잃어버려진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이것이 이러한 사이트의 사용을 예방은 해줘요. 뭐 동안에? 학교나 직장 생활 동안에 예방은 해줘요. while. 그러는 반면에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on. 어디에는 효과가 없냐면은 그것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뭔데? 이것이 그 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것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야? 그 시간 이후라고 하는 거는 학교 시간 이후에 또는 그 저기 근무 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것, 그것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막으면 어쩌냐는 거야. 집에서 할 텐데. 그치? 직장에서 막으면 어때? 집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문제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데 여기서도 these 사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봐. 이 문장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추가적으로 이것이 예방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게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strategy, 이 전략, 이 솔루션, 이게 요거 막아준단 말이야. 이러한 사이트 막아준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안 돼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문장이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 왜일까? 그렇지. additionally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장에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결이 이게 쭉쭉쭉쭉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 가봅시다. 자, 맥락의 붕괴. 근데 그것은요 발생을 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을 하는 맥락의 붕괴라고 하는 게 blurs, 모호하게 흐릿하게 만듭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입니다. 뭘 흐릿하게 만드냐면요. 라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뭐와 뭐 사이의 경계냐면은 사람들의 프로페셔널과 직업과 그 개인적인 삶, 이것의 관계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관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맥락의 붕괴라고 하는 게. 그럼 맥락의 붕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예를 들면 일터에서 막 대화하고 놀고 현실 생활에서 대화하고 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같이 섞어내면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스타를 올리는데 조금은 저 새끼가 이거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방법은 좀 있을 텐데 스토리 숨기든가 뭐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럴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야 막 너희들끼리 하는 소통 창구니까 뭐 편하게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그게 막 어른들이 이걸 본다라고 생각하면 괜히 조금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게 뭐야? 그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맥락이 붕괴가 된다는 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arch that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 자체는. 이건 이제 또대꿈은 서치 대꿈은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근데 어쨌든 그러해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정보의 그 교환. 근데 그것은 발생을 하는데 어디 밖에서 발생하냐면은 학교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 시간 그런 곳 밖에서 발생을 하는 그러한 정보 교환은 온라인 정보 교환은 임팩트를 주는데요. 어디에 임팩트를 주냐면은 사람들의 삶에 효과를 주는 거죠. 학교나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게 학교의 사람들 삶에서도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맥락 붕괴랑 저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네요.
자, 그러므로 employing, 사용하는 것은 뭐를 사용해요?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략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라고 보는 거야? 완전히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하나만 쓸게요. 수업 시간에 SNS 차단. 예시로 들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은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필연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야. 어디에서는? in ing 줄이는 데 있어서는,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이고요. 뭘 최소화하냐면은 잠재적인 리스크, 전반적인 그러한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줍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뭐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막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야. 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근데 그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맥락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하는 거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면서 끝나는 글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해 주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로직 플로우를 보면요. 사생활 침해나 폭로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보다 강력한 해결책은 소셜 네트워킹을 금지하는 거예요. 방법 1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제한을 두거나 금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방법의 문제는 이러한 사이트의 장점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법 1의 단점 1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수업 근무 시간 이런 걸 막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영향도 갖지 못해요. 이게 단점 2.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맥락의 붕괴는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적인 생활과 사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하면서 주제 써주면서 끝나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문제 조금 뭐가 이상하다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어디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었네요. 자, 요거는, 여기 지금 모의고사, 저기 뭐지? 2회 6번. 보면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거 답이 없다고요? 제일 첫 번째 거 어디 있죠? 아, 이건 좀 니들이 해. 알지? 자, 요 정도는 뭐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넘버 오브 웨이즈니까 아가 정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남았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갑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쉬워. 질문. 간단합니다. 실험 하나 나오는 거고요.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구랑 한 그룹? 어디의 그룹? 여기 학교 여기에 있는 애들 그룹이랑 일하고 있는 애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뭘 사용했어? MRI를 사용을 했대요. MRI는 뭔데요? 뭐 이런 거래요. 그죠? 뭐야? 펑셔널, 기능적인, 마그네틱, 자석의 리조넌스. 리조넌스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좋은 거. 공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울리는 거. 공명. 그다음에 이미징 하면은 그 울려가지고 그 이미지 내는 거. 뭔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자, MRI예요, 그게. 자, 어쨌든 요거를 사용을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요. 뭘 알아내냐면요. 뇌를 알아내는 건데요. 뇌. 뭐의 뇌야? 엘리트 배드민턴 플레이어의 그 뇌를 조금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을 했대요. 언제? 걔네들이 엑서사이즈 하는 건데요. 그들의 스킬, 뭐의 스킬? 엔티시페이션이니까 요거는 뭐야? 예측이라는 뜻이 있죠. 그럼 예측 기술을 엑서사이즈, 여기서 훈련한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발휘하다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들의 기술을 이렇게 막 발휘를 할 때 그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활동하는지 이거를 보려고 MRI를 사용했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예측, 뇌 활동.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걔네들은 스캔했어요. 플레이어들을요. 근데 다양한 스킬 수준의 플레이어들을 스캔을 했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볼 때. 뭐를 보냐면은요, occlude라고 하는 거는 가려진 또는 잘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려진 또는 잘린 또는 차단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클립인데 쇼츠예요. 여러분들 뭐 그 유튜브 쇼츠처럼 그 짧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립 보통은 클립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짧은 영상. 근데 여기도 이제 watch라고 하는 지각 동사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보어가 being이 나온 겁니다. being played. 그래서 ing 나온 거예요. 뭐도 가능하다? be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짧은 영상이 플레이 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인 거예요. 근데 이 클립 오브 쇼츠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비디오 클립은요, 자르는 건데요. just before면 직전에 잘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뭐 하기 직전이냐면요. 컨택트, 접촉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야. 뭐와의 접촉? 셔틀콕과의 접촉이야. 그러니까 라켓을 이렇게 딱 치면서 셔틀콕이랑 딱 직전에 딱 만나기 딱 직전에 잘린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게 했어. 그 다음에 try to predict니까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뭘 예측하려고 하냐면요, 요 놈이 predict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은 in which area니까 어떠한 지역인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코트의 어떠한 지역 안으로 그 쇼츠가 우드랜드 하면 샷이라고 하면 저기 슛 미안해요. 그러면은 그 샷이 랜드면은 이제 땅에 착륙하는 거죠. 그 땅이 인 어디 쪽 지역으로 가는지를 프리딕트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를 이제 스캔을 했다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럼 이제 봅시다. 병렬 구조는 일단 watched와 tried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그 클립을 보는 거야. 그 샷의 클립이야. 때리는 거. 그거의 클립을 봤어. 조금 차단됐어. 그게 뭐야? 직전에 잘린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이 이렇게 있고 치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잘렸어. 그 상태에서 공 어디로 떨어질 거냐. 이거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예측을 할 때 얘네들은 이제 이걸 스캔을 한 거죠. 뇌를. 그러니까 뭐야? 아, 요 예측의 기술. 그거 보는 겁니다. 가봅시다. 이 전문가 플레이어들은요, 보여줬다라는 건데 좀 더 많은 브레인 활동을 보여줬대요. 어떠한 구역에서? 뇌의 구역에서예요. 근데 어떠한 뇌냐면요, associated이니까 연관된 뇌야. 뭐와 연관이 되냐? 전치사 다음. 오케이, 좋습니다. 동명사. 자, 그래서, 보고 이해를 하는 것과 연관된 뇌의 구역인 겁니다. 근데 뭐를 보고, 이해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뇌의 구역에서 좀 더 많은 뇌의 활동을 보여줬다는 거야. 됐죠? 자, 한 가지 이론은 that 이하의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겠죠. 이러한 활동은요, 보여준다라는 거야. 뭘 보여주냐면은 뇌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떠한 뇌를 보여주냐면은 필링하고 있는 뇌예요. 채우고 있는 뇌야. 어디 속을 채우고 있냐면요, 갭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뇌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는 뇌야? creating,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인터널 모델. 내부 모델, 내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일단 병렬, 필링과 크리에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This activity는요, 여기 있는 요 좀 더 많은 뇌 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저 문장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뭘 보여주냐면은 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뇌를 보여주냐? ing 하고 있는 뇌야. 그럼 그 갭을 채워가지고 내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뇌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그 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영상이 있어. 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가 있겠죠. 땅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land라는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죠? 여기서는 before shot이라고 할까? before shot. 네. 그래서 부들부들.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셔츠콕이 내려가는 거고요.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샷을 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이 여기서 치기 직전에 잘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사이의 갭을 이제 머릿속에서 알아서 채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짝대기 들어가면서 하이픈.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은 내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 갭을 채워가지고 내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추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면 예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추측이냐면은 무엇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뭐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엇이 발생할지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을 해내는 내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이 사이의 갭을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비더비 들어가네요. 그래서 하나의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다면, 뭐를요? 점점 더 많은, 보다 많은 경험을 갖는다면, 그렇다면은 걔네들은 be good at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러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것을 한다라는 건 뭐냐? Guess, 추측하는 거 또는 내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한다. 즉 경험이 많으면은 이러한 추측을 잘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a few years later, 몇 년 이후에 똑같은 그룹이 비슷한 실험을 했답니다. 포플러와 함께. 그죠? 그래서 미식축구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실험을 한 번 더 해주겠다는 거고요. 결과가 다른지 같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풋볼러들은요, 이제 차단된 그러한 클립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클립이면은 상대방의 클립이에요. 근데 어떠한 상대방이면은 러닝, 달려오고 있는 상대방이에요. 근데 어떠한 달려오고 있는 상대방이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대방의 가려진 클립을 봤다라는 거야. 공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의 풋볼러는 여기서 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거는 그 이제 실험자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봤을 때 지금 영상 보고 있잖아요. 누가 막 공 들고 달려오고 있어. 그럼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클립에서는요, 그 플레이어들은요, 페인트를 시작했다는 거야. 페인트는 속임수 이런 거를 시작했어요. Just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비디오가 잘리기 전에, 비디오가 자르는 거 전에 이 플레이어들이 페인트 모션을 자꾸 했다는 거야. 이쪽 갈까? 이쪽 갈까? 이쪽 갈까? 이쪽 갈까? 막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플레이어들은 요 상대방이 되겠죠. 그 실험자들을 향해서 영상 속에서 보고 있는 상대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풋볼러들, 스캐너에 있는 풋볼러들, 여기 있는 풋볼러들이 되겠죠. 이 애들은요, 추측해야만 했어요. 예측해야만 했어요. 뭘 예측했으면 웨더전이니까 인지 아닌지를 예측해야겠죠. 뭐 인지 아닌지 하면은 그들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예측해야 됐어.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럼 누가 공을 들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달려온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달려올 때 딱 끊겼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봤는데, 자, 그 다음에 더비교급, 더비교급 또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클립이 잘리는 건데 일찍 잘리면 잘릴수록, 즉 내가 이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영상을 더 많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하다가 끊기거나, 그러면은 일찍 잘리면 잘릴수록 차이는 더 컸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 신경 활동에서의 차이예요. 즉 뇌에서의 활발함의 차이가 있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차이냐면요, 준 프로 선수나 초보자 풋볼러들, 그러니까 초심자 애들이랑 준 프로 애들, 경력이 많은 애들, 얘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MRI 스캔에서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잘 보시면은 주어 동사고요, 부사로 왔고요, 그지? 그럼 여기 뭐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be가라는 형용사만 왔어요. 보어만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는 뭐야? 아, 얘는 이제 was라는 동사가 원래는 여기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었다, 탈락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 내용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실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결론은 뭐야?
더 경험이 많은 애들이 이거 더 잘했다. 뇌 활동 그 더 활발했다. 여기도 뭐야? 세미프로랑 노비스면은 경험 많은 애가 훨씬 더 이런 거 잘하겠죠. 그러니까 세미프로 애들이랑 초보자 애들이랑 봤을 때 이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고. 즉 추측해야 되는 그러한 갭이 커질수록 초보자와 경력 있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 즉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해주는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한번 다시 로지플로어를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로지플로어를 보면은요, 일단 보시면은 엘리트 배드민턴 선수들이 예측 기술을 사용할 때 뭘 했다? 뇌활동 검사를 했죠. 이게 이제 실험 1이고요. 실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제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서 주제를 찾으면 됩니다. 셔틀콕과의 접촉 직전에 끊긴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공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문 선수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뇌의 활동이 훨씬 더 활발했어요. 그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는 뇌가 영상의 실제 결과 사이에 공백을 채우고, 아까 filling the gap, 공백을 채우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근거하여서 무엇이 발생할 때에 대한 추측인 내적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들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을 더 잘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실험 2가 나옵니다. 몇 년 이후에 같은 실험은 미식축구 선수들한테 했고요. 영상이 더 일찍 끊길수록 초보자와 준프로 선수의 뇌 활동의 차이는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주제를 한 번 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해주면서 부연 설명하는, 강조하는 그러한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강을 여기서 완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